안녕하세요. 김치명인 강순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쓴 줄기 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고구마 줄기 김치인데요. 이거를 하옥떡 같은 데다 막 갈아서 담았는데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갈아놓고 담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. 이게 고구마 줄기는 이게 잘안 까져요. 싱싱하면 더안 까져요, 이게. 그래서 제가 소금물에다 그냥 소금물을 살짝 물을 타서 삼삼하게 타서 요렇게 두 번만 뒤집고 건져 놓으셔야 돼. 안 그러면 이게 간이 들어가면 김치가 짜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까는 거예요. 지금 여기도 제가 이렇게 깎게요. 그래야 이게 잘 까져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해서 여기로 까고.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, 이렇게. 그래서 고구마 순을 또 깠더니 손톱이 물이 들었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준비한 거거든요. 네, 이제 고구마 순은 까기 위해서 소금물에다 살짝 뒤집어 이렇게 정거 놓으라고 그랬죠? 그래서 이제 그대로 까서 지금 요게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. 깨끗이 씻어서 물기 쫙 빼갖고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. 요거는 파한 주먹, 한 10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이것도 하악덕에다 고추 갈은 거요. 2큰술 넣으시고. 마늘 한 2개 정도 넣으시고요. 요게 한 단위니까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이거 약간 조금 넣으시고. 스테비아. 넣으시고, 액젓. 한 3큰술 되니까 요만큼 넣으시고. 고추씨도 약간 넣으시고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는 한 반큰술만 넣고서 모자라면 더 넣으세요. 이거는 너무 빨갛게 담아도 내가 막 항상 김치 담을 때 너무 빨가도 안 되고 너무 또 연해도 보기가 그렇고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좀 보는데도 좀 이뻐야 되고 또 여기가 이렇게 되면 국물만 생기면 고구마 순 같은 건 담아 놓으면요. 국물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그런 거는, 요 고춧가루로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고루고루 넣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에 풀국이 안 들어가는데 풀국 한 4큰술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거는 자주 담는 거라 아니어서 왜냐하면 여기에 이 고구마 줄기 그 껍질을 깔때 그때 요 양념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여기를 양념을 맞춰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레시피가 딱 맞는 건 없대요. 비서선해도 그렇게 딱내 입에 맛있다하게 이렇게 맞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엄마들이 이렇게 잡숴 보셔가며 하시고 나는 이제 하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맞나 이렇게 만져만 봐도 간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들은 한 번씩 잡숴 보셔야 돼. 내 레시피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. 똑같이는. 잡숴 보시가며 하는 게 정답 같아요. 네, 이렇게 됐으면 여기 파요. 네, 이렇게 보시면, 요게 조금 물이 생기면 조금 허옇겠다. 그럴 때,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으세요.
그래도 모자리에서 넣는 게 낫지. 많이 넣고 막 텁텁한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덜 넣고 담아서 이렇게 과감히 넣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이거 헛날, 이 고구마 쓴 줄거리는 묻힌 날, 그날 김치 담는 날, 요거 쫑쫑 썰어놓고 고추장 조금 넣고 참기름 넣고 비벼도 이게 맛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담아놓고 막 팍팍 익혀서 먹는 거보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, 요게 세상에 한 단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주자주 해먹는 게 맛있지. 왜냐하면 이거를 해서 막 며칠씩 먹으려고 그러면 편티는 하지만 그게 맛이 한참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먹고 이제 제가 보니까 맛있게 색깔도 나고 하욱독에다 갈아가지고 고추도 거칠거칠하게 보이고 맛있는 걸로 지금 딱 입맛이 들어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안 보고 그냥 안 봐도 딱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